네, 오늘 뉴스 키워드 M&A 불발이네요. 에디슨 EV가 올라왔는데요. 쌍용차 인수 결국 무산이 됐죠.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잔금 2,743억 원을 지난 25일까지 내야 했는데 납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계약도 자동 해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쌍용차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인수자 찾기에 나섰고요. 에디슨 EV도 인수 무산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한가까지 내려갔고 오늘도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지금 20%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소액 주주분들만 한 2만 2,4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감 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가져와 봤고요. 예.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쌍용차 인수가 조금 무산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조금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잔여 인수 대금을 지금 납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쪽에서는 가처분을 또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결과가 뭐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겠지만은 예. 추후에 만약에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좀 일시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 기업 자체로만 보면은 좀 리스크가 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악재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을 안고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자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100% 손절이 불가능하시다면은 뭐 절반이라도 한 30% 정도라도 일단 대응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관점에서도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신규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적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권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이 에디슨 EV라는 어떤 기업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재무 구조가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회사고 아무래도 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위험까지도 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유관상 너무 하락했다고 해서 들어가시기에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동안 테마성으로 급등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권에 대한 어떤 테마가 아니래도 어떤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기업이다. 지금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결과가 사실상 더 안 좋게 나온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악재가 해소될 때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네, 대응하면서 좀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